태미주 씨? 어, 깜짝이야. 누구세요? 나 최승아 알지? 최승아가 누군데요? 최승아 몰라? 김영만이도 몰라? 김영만이가 왜요? 김영만이가 왜요? 아, 왜 이래요? 너 같은 불륜 연주제 뭐 가수? 야, 야! 요새 가수는 맘뻗어 곱게 써야 성공하는 거야. 사람 잘못 찾아오신 모양인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아니, 사람 제대로 확인하고 왔거든? 당신들 태민아한테 가서 똑바로 전해. 이 여자 남의 가정에 고춧가루 뿌리고 다니는 불륜년이야. 우리 사위 꼬드겨서 이혼시키고 가정까지 깬 여자라고. 이런 양심 없는 여자가 뭐 태민아 수제자? 태민아씨 반듯하게 생겨서 그러면 안 돼. 제자 잘 고르라고 해. 아니 어디 와서 지금 사람을 무고하는 거예요 지금? 경찰 부를까요? 그래 불러봐라 어디.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뺐냐니 뭐 노래? 너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뛰쳐들어온 거야. 너 내가 두 번 다시 노래 못하게 해줄 거니까 너 일로 왔잖아! 아! 어디서 아! 김영만이 쌍으로 원수 갚는 게 내 소원이었다 이 년아. 그래 어디 경찰 좀 불러봐라. 신문에 네 이름 대문짝만하게 실어주마. 너 가수 인생 아주 확 풀릴 거다. 누구든 불러봐 이 년아. 미친 여자 누가 들여보낸 거예요? 당장 내보내요. 뭐? 나 당신들 한 번만 더 저 여자 무대 위에 세워봐. 그때 내가 무대 위에서 망신 주고 태민아까지 혼내줄 거야. 저 이따 선생님께 찾으세요. 얼른 가자. 당신 여기 꼼짝 말고 서 있어. 내가 갔다 와서 시시비비 가르쳐 줄 테니까. 뭐? 너 어디 가? 어? 어디 가? 너? 어? 너 어디 갔다? 너? 너 일로 와라. 너 일로 와. 너 일로 와. 너 일로 와. 빨리. 아 나가세요. 휴. 가지 말래도 갈 거예요.